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요, 내가 상대방을 잊어야 할까?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까? 그 상대방의 속마음이나 이제 관계 흐름, 우리의 관계 흐름, 상대방의 의도랑 관계 흐름을 조금 보고요. 그 흐름을 보고 이제 내가 잊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그 판가름을 내는 리딩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항상 우리 하던 대로 눈에 확 뜨이는 카드, 눈에 들어오는 카드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바뀌셨거나 두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카드를 서브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네 가지 선택지 중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없다 이러면은 이게 나랑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리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제너럴이고 네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나한테 눈에 들어오는 카드를 고르시면은 내가 취할 수 있는 부분, 나한테 이렇게 마음이 확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내 거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미지 조금 보시고 번호 올려드릴게요. 3번, 4번, 1번, 2번. 이렇게 조금 천천히 보시고 선택하세요.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잊어야 하는지 이제 좀 마음을 정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지 그걸 조금 볼 건데요. 상대방 분과의 이제 관계를 조금 보고 그다음에 속마음이랑 상대방이 좀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리고 관계 흐름을 보고 그걸 전반적으로 이제 보고 판단을 해서 이제 잊어보는 게 낫겠다.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가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대방이랑 여러분들 관계가 어떤 관계 있을지 조금 볼게요. 어떤 관계 안에 있을지 조금 보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봅시다. 좀더 섞을게요, 여러분들. 조금만. 조금만 더 섞을게요. 딱 뽑겠다는 마음이 딱 생길 때 뽑겠습니다. 뽑을게요. 여러분들 여기는 이런 게좀 보여요. 어떤 게 보이냐면은 여러분들이랑 상대방이랑 그 마음이 조금 있어. 막 서로에게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조금은 그래도 이제 마음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 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고 고민을 하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나 뭐 여러분들이나 서로 옆에 있을 때 되게 조금 뿌듯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도 시켜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서로에게 그런 마음이 드는 관계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좋아하고 설렘도 많이 느끼는 관계예요. 근데 이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좀 묶여 있다 그러죠. 서로에게 이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조금 하고 있는 거죠.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은 있지만은 이게 계속 갈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마음은 있지만 잘안 되는 관계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 카드를 뽑으셨겠다. 상황이 많이 움직이지, 발이 많이 묶여 있고, 그리고 고민이 상당히 되는 관계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잊어야 되나,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나, 이렇게 그 고민을 하시는 리딩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 지금 못 움직인다, 발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 있으신 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상대방 마음도 조금 보겠습니다. 상대방 마음을 보고, 어떤 관계로 또이 상대방이 나아가고 싶어 하는지 의도도 좀 보고, 그래서 관계 흐름 보고 여러분들이 있는 게 나을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나을지, 확인해 볼게요. 자, 상대방 속마음도 봅시다. 마음하고 또 어떤 관계 되고 싶어 하는지, 그거하고 이제 보고 전반적으로 판단해 봅시다. 아, 근데 이렇게 발이 묶여 있으면은, 이게 마음이 있어도 못 움직이는 관계다 그러면은 힘든 상황이실 것 같은데, 속마음 봅시다, 뽑읍시다. 속마음이, 아유, 여기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상대방 속마음을 제가 이제 뽑았잖아요. 근데 이제 굵직한 카드가 조금 나왔어요. 데뷔라고 휘로 포춘이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들,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이제 놓기가 힘들어요. 이거 집착하는 카드도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분들, 이제 속마음을 읽어봤을 때는 이분들이 여러분들이랑 약간은, 이게 조금 그, 성적인 에너지도 약간 풍기기는 해요. 풍기고 약간 속공감이 잘 맞는다든지 뭐 이런 그 성적인 에너지를 좀 강하게 매력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너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적인 에너지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마음을 정리, 여기 이제 그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희로애락부촌이랑 같이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도 이게 굴레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든 카드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을 잊으려고 해도 이 관계가 너무 고통스럽고 만약에 힘들다고 해도 이게 발을 빼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속마음이 이렇게 나와버리면요. 그런데다가 집착도 너무 강해요. 여러분들의 집착. 그리고 성적인 에너지. 근데 이제 그 마음은 이래요. 그 성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확 강한데 이제 마음은 조금 약간 조금 설레고 여러분들이 근데 성적인 이 강한 끌림에 비해서 컵카드는 약간 조금 약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할까? 아니, 여기는 만약에 성적인 그런 관계를 먼저 맺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살짝 설레임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관계 있죠. 집착과 성적인 에너지가 더 크단 말이죠. 더 크게 나와요. 메이저로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선세 후사? 이럴 수도 있어요. 먼저 이제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조금 이렇게, 열어가는 단계, 이제 설렘을 이제 갓 느끼기 시작한 단계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이래요. 이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너무 깊게 빠져가지고, 이 관계에서 조금 자기가 발을 빼기가 힘들다. 너무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집착, 설레임, 연락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좀 상당히 강하게 나오거든요. 이분들 속마음은 일단 그렇다. 여기서는 지금 자기가 못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랑 관계가 너무 강하게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발을 뺄래도 뺄 수가 없는 관계다. 난 너한테 너무,
집착적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속마음이 나옵니다. 일단은 속마음 이렇고, 자, 그러면은 이분들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랑 어떤 관계가 되고 싶어 하는지 그거를 봅시다. 의도를 봅시다. 의도를 보고 관계 흐름을 어떻게 되어 갈까를 보고, 이거는 조금 기다려봐도 될 문제인지 아니면은 잊어야 될 문제인지 봅시다. 근데 속마음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발빼기도 힘들 것 같아요. 이분 속마음을 완전히 여러분한테 묶였어. 중독도 중독도 이런 중독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떼어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자, 어떤 관계가 되고 싶어 하는지 의도를 봅시다. 아이고, 이렇게 나와. 아, 여기도 집착. 이분은 집착이 너무 심한데? 여러분들은 되게 엄청 못 놓겠나 봐요. 자, 자, 봅시다. 아, 여기도 운명의 수로밖에 나온다. 완전 운명에다가 집착에다가 이거. 여러분들, 이분들은 자기가 못 놓아요. 뭐, 놓을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을 놓을 수는 없는데, 조금 이제 시작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못 놓겠으니까, 여러분들 운명인 것 같은데,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 이제 자기가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보고, 그러고 조금 움직이겠다, 이런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왜 자꾸 시작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데빌이고, 여기가 이제 운명 수레바퀴인데, 엄청 강한 끌림이 있는데, 관계에 대해서는 약간은 조금 약한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적으로 조금 더 많이 묶였을 수도 있겠어요, 여기는. 그런 분들이 이거를 조금 뽑아주셨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여기, 이 분들의 지금 의도를 봤을 때는 약간 연락도 해보고, 그러니까 완전히 막 사귀겠다, 막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시작 에너지여가지고 조금 약한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그 집착이나 뭐 운명적으로 나랑 엮였다 이런 생각은 강하지만, 좀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 시작만 하는 그런 에너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참 희한하네. 이렇게 강하게 묶였는데, 관계는 겨우 이제 시작을 한 단계여서, 진짜 아니면 성적인 에너지부터 먼저 엮였을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계 흐름은, 이분들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이제 조금 시작을 해보겠다, 이런 메시지를 줘요. 그러면 관계 흐름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이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조금 봅시다. 그걸 보고, 어떻게 속마음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근데 이분들이 시작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완전 강하게 나한테 오겠다 이런 거는 조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계 흐름이 어떻게 될지 흐름을 조금 더 보고 판단해 봅시다. 흐름을 조금 보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봅시다. 관계 흐름은 조금 괜찮아 보이거든요. 흐름은 조금 여러분들이랑 잘될 기운이 조금 보인다. 잘 됐긴 해.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조금 흐름이 잘될 기운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여러분들 관계 사이에 이런 문제 좀 있을 수 있어요. 그 엄청 큰그 제약이 따라요. 조금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조금 제약이 따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에요. 이분들이 만약에 이분들이 만약에 그 실질적으로 다른 이성이 있던가,
이성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스승과 제자 사이라던가 여러분들 사이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친구의 옛날 애인이라던가 아니면은 종교 문제가 있다던가 부모님이 엄청나게 반대를 한다던가 이런 문제가 같이 끼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못 움직이겠다 이런 에너지가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그런 문제들을 안고 가는데 이분들이 여러분들이랑 놓치를 못하니까 조금 이성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조금 쳐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관계가 조금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는. 그거를 이제 이 문제들을 헤쳐나가가지고 조금 성취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판단을 했을 때는 지금 이 관계 흐름이나 이 사람, 이분이 여러분을 못 놓겠는 거, 그런 거까지 다 봤다면 시작을 하고 싶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성취를 할수 있는 그 흐름이 조금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이분들을 너무, 1번 분을 상대방을 너무 좋아하시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은 굳이 있기보다는 조금, 근데 힘든 상황은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사이에 뭐 이런 큰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은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시작하려는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여기 이제 관계 흐름에서 성취 에너지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기다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근데 카드로 한번 정확하게 뽑아보죠. 뽑읍시다. 정확하게. 두개 뽑을게요. 기다린다. 그리고 있는다. 그럼 뽑을게요. 있는다, 기다린다. 카드로 정확하게 판단을 합시다. 아직이잖아. 제가 뭘 뽑을지 말안 했죠? 자, 있는다 볼수 있어. 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먼저 뽑을게요. 잊을 경우, 여러분들이 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다릴 경우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여기는요. 이조도 있잖아요. 이게 이조도 이쪽에서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올 거고 만약 기다리면요. 절대로 못 놓는 관계가 될 거예요. 데빌드잖아요. 기다리고 정리를 안 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럼 데빌 에너지예요. 미친 듯이 그냥 엮이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도 이쪽에서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잊어도 그렇고 기다려도 데빌이니까 결국에는 기다리는 쪽 잊어도 그냥 적극적으로 올 거고 기다려도 이제 데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좀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 리딩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상대방을 기다릴까 아니면 잊어야 될까 정리를 해야 될까 기다리는 게 나을까 이렇게. 조금 리딩을 해볼 건데요. 이제 관계, 지금 현재 이제 관계가 어떤지 조금 보고요. 그리고 상대방 속마음 간략하게 보고, 그리고 어떤 관계로 이 사람들이 나아가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들과 그걸 보고, 이제 관계 흐름을 이제 전반적으로 보고, 이제 기다리는 에너지가 나은지 아니면은, 이제 좀 정리를 하는 에너지가 나은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죠, 여러분들. 자, 지금 상대방과 관계 지금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아이고, 이런 관계시라고.
머리 아픈데. 보겠습니다. 자, 여기 설명카드 한 번만 더 뽑을게요. 여러분들, 여기는 조금, 여기는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약간은 다른 이성이 개입된 분들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관계 조금 있을 수 있고요. 삼각관계거나 아니면은, 약간 환승이나 뭐 이런 그런 문제에 조금 엮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대방이랑 조금 장거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마음적으로 멀어졌거나 장거리 뭐 해외 파견 갔다던가 유학 갔다던가 아니면은 뭐 장거리 연애 하신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상대방 분이요 조금은 덜 움직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 상대방을 기다리거나 움직임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어쩔 줄 모르겠어. 이게 거리가 멀어져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마음을 조금 정리하기로 해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좀 다른 이성이 끼신 분들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장거리이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조금은 연락을 기다리는 그런 에너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연락이 그러니까 활발하게 되시는 분들은 여기는 아닐 수도 있다. 이번 뽑으신 분들 다시 뽑으셔야 돼요. 연락이 활발하게 되고 계신 분들은 좀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에너지가 좀 많이 뜨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의 속마음을 좀 가려 봅시다. 속마음이 어떤지 봐야지, 뭐, 우리가 기다릴지, 아니면은 뭐, 정리를 할지, 뭐, 잊어야 할지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잊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때, 속마음도 좀 봐야 되겠죠? 상대방 이혼분들을 향한 속마음을 확인합시다. 속마음을 좀 볼게요. 보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여기 이분들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고민이 많아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움직이고 뭐 이런 카드랑 고민하는 카드가 조금 그 상반된 에너지가 조금 많이 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갈등이 심하다는 얘기고,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여기 카드를 보시면은 여기 이분들이 지금 이 컵이 이제 감정의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뭐 나한테 감정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를 할때 이제 컵 요소를 보고 판단을 해요. 근데 이 컵들을 놔두고 이제 이 남자 가고 있죠, 어딘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마음은 있지만 뭐 어딘가로 질질적으로 뭐 가야 한다든지 아니면 마음은 있지만 여러분들 관계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자기가 이제 조금 방어적으로 군단 말이죠. 자기가 지켜야 될게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뭐 일이 많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뭐 가장이어가지고 뭐 가족들을 뭐 먹여 살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가 해야 될 짐이 조금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방어적으로 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속마음이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 떠나야 한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겠다. 그런 에너지가 많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하는 거는
또 있거든요. 안 사귀는 관계라고 하면 사귀자고 하고 싶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실질적으로 이제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관계를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헤쳐나가가지고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하는 거죠. 그런 에너지랑, 정리하고 가야 되는 에너지랑 이분들은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네. 이분들이 지금 2타로 봐야 될것 같아요. 정리할까 기다릴까 뭐 이거는 지금 이번 분은 상대방이 봐야 될 정도로 지금 그런 에너지가 동시에 뜨거든요. 정리를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내밀어 봐야 될까? 실질적으로 이 상황을 타파해 나가야 될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행맨 이미지도 뜨기 때문에 조금 움직임이 없단 말이죠. 이제 이 카드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나아가야 된다. 내가 이제 이거를 타파해 나가야 된다. 랑, 나 그냥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상반되는 에너지에서 고민하는 에너지가 같이 떠버리면은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안 가고 있는 상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안 가고 있는 상태로 읽어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가고 있는 상태면 밑으로 잡았거든. 에너지가 조금은 약해야 돼요. 근데, 내가 갈까? 아니면은 이거를 정리할까? 그거에 대해서 중간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안 가고 있는 상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고민이 끝나야지 간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고민하는 에너지가 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이게 확 가겠다.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확실히 이 문제를 타파하고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고민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안 오고 있다. 이렇게 마음이 읽힙니다. 일단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러면은 의도는 뭐냐? 나랑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떤 관계가 되고 싶어 하냐? 그것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속마음 너무 고민하는데. 고민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나랑은 어떻게 하고 싶냐? 어떻게 하고 싶냐?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죠. 어떻게 하고 싶냐? 아하. 여러분들, 이분들은 조금 그래 보여요. 이분들이 어디 조금 장거리나 멀리 있는 에너지가 자꾸 보이거든요. 조금 보이거든요. 저 어디로 가시는 건지, 여기서도 아까 장거리나 뭐 이런 것들 조금 보였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보여요. 만약에 그런 게 보여서 자기 마음이 많이 공허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도 여러분들이랑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랑 막 연인 사이나 막 이렇게 확 이렇게 맺어지는 거는 사실은 조금 덜 보이거든요. 덜 보이는데 이분들은 여러분들의 연락하고 싶어해요. 연락하고 여러분들이랑 관계가 틀어지는 건 싫어요. 연락도 하고 싶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없으면 좀 공허하거든요. 그래서 연락하고 대화 나누고 그리고 고민 상담하고 조금 여러분들이랑 마음이 잘 통하는 대화 상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연락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자기한테 조금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인 사이다. 한 사람만 이렇게 독점을 하는 관계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한다는 사실 그런 의도는 솔직히 조금은 보이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계속 연락을 하고 이어나가고는 싶어 하지만 이게 자기가
그 독점적인 연인 관계로 그 한쪽으로 이렇게 딱 여러분들을 잡아 끌어야 되겠다. 이런 게 조금 덜 보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랑 관계가 실질적으로 발전은 어떻게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것도 한번 봅시다. 어떤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될지. 아, 그죠. 애매한데 고민을 너무 하고. 여러분들도 참 답답하겠는데, 여기는. 상대방도 솔직히 고민한다고 자기도 머리 아프겠지만, 이렇게 애매하게 나오면요, 여러분들도 답답하잖아요. 아, 관계 발전은 그러면 어떻게 될지 뽑아봅시다. 어떤 관계로 가게 될지. 아유. 아유, 참. 이분들이, 아, 여기도 상반된 에너지도 막 가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연락하고 싶고, 가고 싶어. 이제 연락할 거예요. 연락을 할 건데, 근데 이것도 확실하게 막 연인 사이로 간다기보다 연락이 오긴 올 건데, 한동안은 참안올 거란 말이죠. 자기가 자기 혼자 생각 보내고 못 가겠다 하다 갑자기 막 이렇게 연락을 해온다. 갑자기 급연락해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시작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연락을 해오는 거지. 뭐, 그렇게 뭐, 여러분들한테 막 관계 발전이 미친 듯이 돼가지고, 연인으로 발전하고, 독점적으로 연인이 되고, 막, 이런 거는, 그까진 안 보이거든요. 연락한다까지만 보여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아, 조금, 기다리기에는 조금은 약한 에너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확실하게 판가름을 냅시다. 이걸로 카드로 봅시다. 이분들이 사실은 확실하게 이렇게 확 오기보다는 뭐 연락을 하고 지내고는 싶어 하거든요, 계속. 그래서 근데 막 이렇게 독점적으로 뭐 애인이 되겠다 뭐 이런 게 너무 안 보이니까 너무 애매한 사이신가요? 여러분들이랑? 너무 답답한데 여기는. 연락은 하겠지만 뭐더 얼마만큼 발전할지 뭐 이런 것까지가 안 보이니까 답답해. 아휴, 자기도 이제 고민이 많겠죠, 상대방도.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봅시다. 정리를 했을 경우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계속 기다릴 경우 어떻게 될지, 그 카드 두 개로 비교를 해가지고 판가름 내볼게요. 아이고, 죄송해요, 여러분들. 연락을, 아니다, 연락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잊을 경우, 정리를 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잊을 경우, 정리를 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정리를 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기다릴 경우 어떻게 됩니까? 아하. 여러분들, 여기는 잊을 경우에는 그냥 이제 잊혀질 거는 같거든요. 잊으면 그냥 잊혀져요. 관심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너무 괴로워서 잊고 싶다 그러면은 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고, 근데 기다리잖아요. 그럼 운명의 소리 같기라서, 운명이에요. 그냥 계속 이게 이제 이 굴레 속에서 이분들이랑 같이 가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에너지로 봤을 때는 사실은 운명의 수레바퀴를 골라주는 게 맞죠. 이게 뭐 메이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상대방이 운명이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려보는 게, 이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운명의 수레바퀴를 추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큰 에너지고,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들로 봐서는 조금 답답하고 그래서 저는 조금 에너지가 이쪽 그 있는 쪽으로 더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연락 이분들이 뭐 이렇게 뭐못 움직이겠는 에너지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기다려주면 운명일 수 있다는 그 메시지가 여기 더 뜨니까 여기는 약간 권태기나 뭐 이제 그 관심이 없어진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잊으려면 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큰 에너지는 여러분들 조금 기다려 보시는 쪽으로 나왔다. 이게 제너럴이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분도 오늘 상대방을 잊어야 할까, 기다려야 할까, 정리를 해야 될까, 기다려야 할까. 이 고민에 있으신 분들, 저에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관계 흐름이나 속마음을 좀 보고 판단을 해볼 건데요. 자, 지금 현재 관계는 또 어떤 관계일지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상대방 속마음하고,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관계 흐름 어떨지 확인을 해보고 전반 그 판단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들 3번 분들과 3번 분들 상대방은 지금 어떤 관계에 놓여 있을지 좀 보겠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 있을지 확인해 볼게요. 봅시다. 아하. 여러분들, 여기는 조금 그렇네요. 여기는 좀 중독적인 에너지가 많아요. 대빌이 떴어요. 중독적인 관계에 놓이신 분들이 있다. 그리고 좀 집착적인 에너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균형을 잡아가는 쪽이 한쪽이 있고 또 그두분 중에 한 분이 엄청 고집이 세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집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이게 제너럴이니까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거든요. 고집이 세신 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위주로 관계를 이제 돌리려고 하는 거죠. 자기 아래 이제 자기 위주로 여러분들이나 상대방 분을 뭐, 한쪽에서 이제 보호하거나, 조금 지켜주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게 있는 와중에 조금, 자기 위주로, 고집도 세고, 그리고 가부장적이라고 하죠. 가부장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수 있다. 관계가 한쪽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듯이, 한쪽에서 주도권을 많이 잡고 흔들 수 있어요. 그런 관계 있으신 분들 있고, 약간 성적으로 좀 엮이신 분들,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상당한 매력이 있어서, 그 집착 있죠. 한쪽에서 집착이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분들 한쪽에서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살짝 있을 수 있어요. 크진 않는데 가끔은 이렇게도 읽히기도 하거든요. 그러신 분들이 상담할 때 조금 있으셨는데 어떤 경우냐? 약간 조금 다른 이성이 있으신 분들 있죠. 가정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미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랑 뭐그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던가 관계를 조금 맺어간다 이러신 분들이 살짝 보여요. 살짝이에요. 주된 그거는 약간 그 한쪽에서 관계를 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다. 고집 센 사람이다. 자기 그 위주로 해서 가부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이 관계는 조금 중독적인 관계, 그런 관계고, 집착이 조금 많이 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관계에 놓이신 분들이 3번 많이 뽑아주셨을 거고요.
상대방의 속마음을 조금 봅시다. 속마음하고 어떻게 이런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은지 그거 보고 이제 판단을 해봅시다. 잊을지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려 볼지. 상대방 속마음을 좀 볼게요. 상대방 속마음을 조금 봅시다. 볼게요. 아, 여기 상대방이네. 여러분들, 상대방이 조금 고집이 세고 가부장적으로 굴수 있겠어 보니까. 아이고, 속마음이 왜 이렇죠, 여기. 아이고, 여기 골치 아픈데. 여러분들, 이분들 되게 고집 세고 가부장적이고, 그래, 자기 위주로 조금 관계를 하고 싶어 해요. 관계가 자기 위주인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나 이러면은 자기가 조금 실망해요. 실망하고 좀 다치고, 그리고 자기 본심도 잘 드러내지 않아요. 이분들 자기 본심을 좀 많이 숨기고요. 그리고 조금 안 움직여요. 여기서 막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속마음이 없어요. 이게 행맨 보시죠? 행맨에다가 관심도 별로 없고 막여그 다른 데 이렇게 막 연애나 이런 거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근데 그 만나고 싶은 마음은 조금 드러내진 않아요. 만나거나, 뭐 아니면 사귀거나, 뭐 여러분들이랑 뭐 관계를 맺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내밀고는 싶은데 그런 거 절대 말하진 않을 거예요. 자기 고집도 세고, 자기 자존심도 세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사귀자거나 막 이런 거를 말한 성격은 아니다. 뭐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분을 딱 봤을 때는, 자기 속마음도 안 드러내고, 여러분들이랑 관계 맺고 싶은 거를 조금, 그런 마음은 있지만,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이런 속마음이. 와, 이거 여러분들 너무 힘들겠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되게 자기 위주인 분들인데다가 자기가 뭐 사귀고 싶어도 자기 속마음도 말도 안 하고 이런 속마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속마음이 이렇다고 하면 여기도 왕카 저기도 왕카든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잘났고 자기 하자는 대로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맞춰주기도 힘들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고 이 카드를 보러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여러분들과 관계를 어떤 관계로 끌어가고 싶어 하는지, 그거를 봅시다, 여러분들. 어떤 관계로 하고 싶어 하는지. 참네. 이렇다고, 여러분들이랑 막 같이 가고 싶대요. 가고 싶은데 못 가겠대. 그럼 뭐예요? 못 가는 거잖아요. 아유, 참. 이렇게 나오면은 뭐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이분들이 막 이제 자기를 놓아버리고 있죠. 자기가 생각했던 뭐 가부장적인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칙, 고집, 자존심 이렇게 다 내려버리고 가고 싶은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이제 해도 안될것 같으니 안될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뭐 너한테 다가가려고 이렇게 뭐 해보려고도 해요. 해보려고도 하는데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가보고 싶은데도 못 움직이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 자존심 안 내려놓는 거잖아.
아이고 참. 아, 이분들은 좀 힘들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상당히 마음고생을 할수 있는 이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이 고집도 세죠? 고집도 세고 자기 속마음도 숨기죠? 그런데 나 해보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못 가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떡하죠, 여러분들? 자, 그냥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봅시다. 이것까지도 보고 안 되면은 있는 걸로 결론을 내야 될것 같은데. 관계, 그럼 의도는 그래요. 가보고 싶지만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관계 흐름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여러분들 상대방 관계 흐름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는 감정이 이제 나오더라도 이분들이 감정이 이제 흘러넘쳐서 여러분들이랑 이제 꾸준하게 관계를 맺어가긴 할 건데, 그러면은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10개 칼꽂힌 카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마음이 많이 아플 수 있는 카드거든요. 관계 흐름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 여러분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이 하셨고, 이분 성격으로 봤을 때는 답답하고, 자기 위주로 그걸 하면, 그 관계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자기 마음도 막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나는 못 움직인다, 나는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관계 흐름도 되게 마음이 많이 아프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저는 이 판만 봤을 때는 사실은 그냥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조금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실 게 이게 카드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니까. 근데 일단은 결론으로 어떻게 될지 결론 카드를 뽑아 봅시다, 여러분들. 그두개 뽑을게요. 여러분, 원 카드로 볼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잊으면 어떻게 될지, 잊으면 어떻게 될지 하고, 아니면은, 정리를 하면 잊으면 어떻게 될지 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면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원 카드로 하나씩 볼게요. 먼저, 잊으면 어떻게 될지 볼게요. 그 다음에 기다리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잊으면 여러분들이 약간 방어적으로 해요. 이 사람한테 뭐 연락이 와도 이제는 나 잊을 거니까 이렇게 방어적으로 하는 흐름이 가거든요. 그런데 기다리면은 애정이 넘치는 상황으로 조금 갈 수는 있어요. 여기서도 관계 흐름에서 보이거든요. 애정이 넘치는 이게 똑같은 카드예요. 기다리면 애정은 생겨요. 애정은 생기지만은 관계 흐름 이거를 참고하셔야 돼요. 이두 가지 결론 카드를 보면 애정이 생기니까 당연히 기다리는 쪽을 선택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조금은 어떤 것도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여기 관계 흐름에 봤을 때도 여기도 애정이 생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애정이 생겨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나 뭐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약간 보인 거 있잖아. 데빌 에너지에 껴있는 만약에 여기 삼각관계 구도나 뭐 이런 거가 있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다칠 거를 확실하게 조금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방어적인 거를 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분과의 관계에서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고집만 세다 그러면은 이 기다리는 쪽을 선택하셔도 괜찮겠지만은 만약에 여기 뭐 삼각이나 다른 이성분들이 껴있으신 분들 있죠. 그러면은
관계 흐름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많이 다칠 수 있는 카드란 말이죠. 그래서 방어적으로 변하더라도 그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드리는 조언은 그렇습니다. 애정을 내가 상처받더라도 애정을 하는 게더 낫다 이러시면 여기 기다리는 거 선택하시고요. 나는 상처받는 것보다는 나를 조금 지키는 게더 중요하다 하시면은 그냥 잊어버리는 거를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선택 제너럴이니까 조금 참고용으로만 하시고요. 올바른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상대방에 대한 마음은 뭐 잊어야 될까, 정리해야 될까,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까? 에 대해서 조금 리딩해 볼 건데요. 먼저 이제 상대방의 상대방이랑 여러분들 상황을 조금 보고요. 관계 상황을 조금 보고, 그다음에 상대방 속마음도 좀 간략히 보고, 상대방은 또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의도도 보고, 그 흐름은 또 어떻게 갈지 이걸 보고 전반적으로 이제 마지막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어떤 그 정리하는 게 맞는 건지, 기다리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지금 상대방이랑 여러분들 상황이 어떤지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상황 어떤지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섞을게요, 여러분들. 또 뽑아야겠다. 이렇게 딱들때 뽑을게요. 조금 섞어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게 좋을지. 자. 자, 여러분들 여기는요, 약간은 그러실 수가 있어요. 여기 뭐 직장이나 공적인 관계에 조금 엮이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거기 안에서 조금 약간 비밀 연애 포인트가 있거든요. 약간 비밀로 하고 이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조금 보여요, 여러분들. 바람? 바람 포인트도 살짝 보이거든요. 뭐 상대방이나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연인이나 뭐 그런 게 있어서 비밀로 조금 만나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직장이나 공적인 관계 이런 포인트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나 여러분들 있죠.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 한쪽이 조금 고집이 세요. 자기 위주로 조금 이제 관계를 조금 맺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존심도 조금 센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 뭐 비밀 연애를 하자 막 이렇게 강요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위주로 조금 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에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관계는 완전히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이렇게 비밀 아니고 완전 공개 연애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본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 카드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읽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막 로봇 떴는데 이렇게 읽어드릴 순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상대방의 여러분들을 향한 속마음 좀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상대방의 여러분을 향한 속마음이 어떨지 속마음을 조금 봅시다. 엄마나, 여기는 로봇도 뜨네. 여러분들, 요즘 이게 좀 유튜브 강화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로버스는 괜찮았는데, 이 옷을 안 입고 있죠. 아, 아담가이브가 옷을 안 입고 있는데, 전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냥 지금 막을게요. 아하. 여러분들, 제가 여기 이 리딩을 하면서 이제 그 잊을까, 잊을까 기다릴까 리딩 하면서 처음으로 러버스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사랑해요. 저희가 뭐 비밀 연애고 뭐고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게 확실하게 보이고요. 여기는 러버스가 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막 가고 싶은데 이분들 장거리 멀리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장거리고 해외에 있다던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랑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에 있을 수 있는 분들이 포인트가 보이고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공허해요. 여러분들을 보면 손에 닿지 않는 아름다움, 어떤 아름다움이냐? 하늘의 별, 지는 노을, 그런 붉은 노을 이런 것들 있죠. 너무 아름다워. 근데 내가 가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아름다움 있죠. 나만 가지면 안 되는 것 같은, 내 손에는 안올것 같은 아름다움. 그런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막 가고 싶고, 근데 멀리 있죠. 그래서 공허해요. 가지고 싶지만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렇게 탁 나와요, 여기는. 일단은 여기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잊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 공허해. 사랑한다. 여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분들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하고 싶은지, 관계 흐름도 좀, 의도를 좀 봅시다. 어떤 관계가 가고 싶어 하는지. 지금은 사실은 조금 비밀로 만나는 그런 은밀한 관계일 가능성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되고 싶어 하는지 의도를 조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의도를 읽어볼게요. 자, 의도가 이거라고? 골치 아프다.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이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는 맞아요. 좋아요. 제가 이제 그 연애운에서 크게 치는 게 이제 러버스랑 그 다음에 이제 투 오브 컵스를 크게 치는데, 이게 또 뜨죠. 러버스 다음에 투 오브 컵스. 사랑한 사이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는 확실하다. 근데 이제 그런 약간은 이제 조금 기다리다가 지친 기운도 조금 있고요. 좀 진실 끌었는지 아니면은 조금 오래돼서 이게 그 권태기가 온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은 좀 지친 기운도 좀 살짝 읽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열정도 있어요. 막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고 싶고 막 그런 건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아픈 관계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테너무소드가 관계 의도라고 하면 그게 왜 그렇냐? 그 제가 하나 더 뽑아봤는데 결혼 문제나 아니면은 조금 연인 관계에 되는 거, 연인 관계 오래된 연인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어요. 결혼 문제,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잘안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이 엮였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이나 뭐 여러분들이 뭐 안정적인 그런 다른 관계 속에 엮여 있으신 분들이 조금 많이 읽히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도 아픈 관계가 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분들이. 아, 복잡한 관계네요, 여기. 그러면은, 이분들 의도는 그렇죠. 우리 아픈 관계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관계는 진짜 진짜 실질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될지 읽어봅시다. 아, 근데 여기는 포인트가 약간 결혼 문제 엮인 데다가 은밀한 그런 거 사랑을 아무리 해도 아, 복잡한데 여기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보러 오셨는지 이거를 이 카드 주제를 보러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복잡하네요. 자, 관계의 흐름 어떻게 될지 확인해 봅시다.
흐름. 아, 또두개 뽑히네. 오, 여기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흐름이. 여기 여러분들, 여기는 조금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겠거든요. 여러분들이랑 이분들이랑 조금은 안정적으로 좀 균형이 잘 맞는 관계로 갈 확률이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 관계가 잘 되는 거를 조금 염원을 하고요. 나아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래서 이게 조금 흐름이 약간 관계가 괜찮거든요. 안정적인 관계로 이제 맺어간다 이렇게 보여요. 지금 에너지로 볼 때는 그렇게 조금 보이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 모르겠다. 여기는 의도가 지금 관계로 보면 조금 복잡하고 그런데 앞으로의 관계 흐름은 좀 괜찮단 말이죠. 그래도 판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잊어버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나을지 판가름을 해봅시다. 원카드로 뽑습니다. 이거 원카드 리딩입니다. 그두장 뽑을 거고요. 한 장은 정리하는 쪽, 한쪽은 계속 기다리는 쪽. 이렇게 해서 원카드로 한장 결판 냅시다. 보겠습니다. 흐름, 자기 의도는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관계 흐름이 괜찮게 나왔거든요. 봅시다. 속마음도 사랑하고 골치는 아프지만, 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다릴 때. 여러분들,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잊으면 이래요. 마음이 너무 아픔에도 불구하고 잊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 마음이 있어. 사원분들이 이쪽으로 그 상대방을 너무 좋아하지만 잊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끊어낼 거고요. 끊어낼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 마음은 아프지만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기다려도 괜찮아요. 기다려도 관계는 풍요로운 관계로 갈 거예요. 기다리는 게 괜찮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관계 안에서 너무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러면은 끊어낼 수 있어요. 아프지만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다려도 풍요로운 관계는 올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 매력적이고 그 매력이 충분히 발산할 수 있는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도 이 관계는 괜찮아질 거란 말이죠. 근데 관계 흐름상으로 좀 괜찮게 나왔고, 기다려도 괜찮은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잊어버리고 싶다면은 그래도 괜찮지만 이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기다리는 쪽에 에너지를 실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저는 조언을 드립니다. 제너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